만나야 돼. 이 선생님 만나야 돼, 나. 환장가!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명령기를 여기서 보내요. 오랜만에 했어요. 네.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혹시 뒤에 배터리가 살짝 아. 허리, 허리 있어요. 허리요. 저를 업었던 그 신혜성 PD가 네. 진짜 지금 고생 중인데 저기 한 번만 더. 괜찮아요? 많이 무겁죠? 아니 근데 오늘 저도 처음 뵀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달라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셨을까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와 제키다! 막 이런 생각만 했다가 좀 지적인 느낌이 지적인가요? 안경도 네. 오늘 그렇고 예, 안경은 뭐 최근에 이제 노안이 와서 끼기 시작했고요. 진짜요? 예, 근데 그걸 약간 지적으로 커버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평소 말하시는 것도 약간 비슷한 톤이네요. 여기서 뭐 한 솔까지 올려달라고 하는데 네. 솔까지 못 가죠. 네. 금방 지쳐요. 대신 기분 좋으신 거죠 지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다행이다. 갑시다. 네, 네 가시죠. 이쪽으로. 공기가 너무 좋다. 여기 좋은데요? 산정호수가 네. 산 속의 우물이래요. 산 속의 우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진짜 좋네요. 하트 모양. 이거 하트 터널 같은 건가요? 근데 진짜 수선 씨 결혼했다면서요? 네. 결혼 이제 3년 차입니다. 나 몰랐어요. 전 진짜. 그러면은 아기는요? 아직 믿기진 않는데 네. 네,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돼요. 그러면 아빠로서의 뭔가 마음가짐, 자세가 준비되셨는지요? 뭐 성격이 바뀌겠어요. 애한테도 뭐 사랑으로 막 이뻐하긴 할 텐데 그냥 제 성격대로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 많이 놀지. 오늘 여행은 괜찮은 거죠? 자꾸 눈치 보게 돼요. 아니 눈치를 드린 건 아닌데. 네. 가시죠 또. 출발. 이건 또 신기하네. 여기 호수가 엄청 크네요. 시원하다. 강바람이 불고. 강바람이 시원하네. 아, 부인이랑 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랑 하면 되죠. 제키 팬들이 계속 오빠들이 좀 활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저 원하죠. 그리고 그 노랑풍선 들고 쫓아내는 팬들도 이제 같이 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럼요. 90년대 때 좋아했던 팬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학부모죠. 공연할 때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공연장 오는 팬들도 많고. 그러니까 노래 좀 자주 해주세요. 제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곧 있으면 50인데 뼈마디가 아프니까 지금. 아니 우리 이렇게 산들바람도 슬렁슬렁 불고 제키 노래 조금만 듣고 싶다. 진짜. 그냥 짧게. 우와. 배에서 노래 부르다 처음이네. 사랑해 지금 너의 모습을 세월에 변해갈 이 모습도
두려움 없이 너를 선택하게 한 운명까지도 내 마지막 발에는 다음 세상까지 함께라는 것. 오늘 백키는 없습니다. 작전은 뭡니까? 네버다이! 네버다이! 작전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상대방이 고프로를 다 깨버릴 겁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트리플 킬. 아, 죽였다.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세 마리. 이겼어요? 7세 12로 이겼습니다. 아. 네버 다이 했는데요. 네버 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버 다이. 네버 다이는 절대로 안 죽는 건데 계속 죽으시던데요? 네번 다이시구나. 졌다. 지신 기념으로 저희에게 뭐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씩 보내주세요. 예. 마시고 다음에 가요. 갑시다. 시원한 거 드세요. 네. 지금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짐 빼고 났더니 식사하셔야죠. 붙었어요 지금. 배가 들어가셨는데요? 완전... 아까보다? 너무 배고파. 포천에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포천갈비. 네, 포천 이동갈비.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굽면 되죠? 고기 잘 구우세요? 태우지는 않을게요. 네. 혼날까 봐 걱정하는 표정이. 고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포천에 와서 먹어서 마신 거군요. 그리고 앞에 그 계곡이 흐르고 해서 이제 양념이 맛있네. 시원해. 아 이거 맛있다. 너무 개운하다.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네. 우리 아까 들어올 때 보셨죠? 그 나눔 가게라고. 어.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집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하는 애들이 있다.
장학기를 하나 설립해보자. 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공부방도 새로 깨끗하게 짓고 대단하시네요. 그럼 아이들을 위한 그 나눔 중에 교육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여기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때 고마움을 또 해서 이제 베풀고. 어머, 장학금 받았던 애가 다시 와서 선생님이 예, 됐어요? 우와! 그게 지금 계속 순화하고 있고 자연적이죠. 그럼 이제 애들이 다 지금도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뜻이죠. 진짜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의미도 있고. 좀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소아암 환자분들 코로나 한창일 때 그냥 마스크 기부한 거. 그거 뭐 크게 좋은 일이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해야죠. 혹시 생각해둔 이런 건 좀 관심 있다라는 분야가 있으세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원대한 꿈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나누면 쉬운데 거쳐가는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여러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보이는데 전화로 해서 달에 얼마씩 이런 나눔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2만 원, 3만 원? 네, 그런 나눔부터 먼저 실천하도록 할게요. 불우한 아이들에게 좋은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럼요. 저 원래 방송 모니터 제 거 잘 안 하는데 보면서 한번 누를게요, 전화번호. 네, 네. 약속.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 찾은 것 같아.